2022년 지방 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 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사1로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참 악하죠. 참 요즘 보면 악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거짓이 융승한 시대가 된 거죠. 참 여러분들 살아야 될 도리를 생각해 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임 인근순 작가가 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인근순 작가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러움과 분노를 가진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 편인데 그들은 미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세상은 세상이고 너 자신은 너를 포함해서 우리들 각자는 늘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무게중심을 갖고 자기 주관을 갖고 자기 철학을 갖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좋은 날도 있을 것이고 좀 힘든 날이 있으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계속 가는 겁니다. 이 보시면은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이 나태함의 변명이 될수 없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단순히 나한 사람의 성장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 직결되는 에너지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해가지고 내까지 이름들 악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세상이 악한 것은 지가 악한 것이고 나는 나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가장 훌륭한 인간이 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고 역할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세상이 악하든 말든 그거는 세상 일이고 나는 한평생을 살다 가는 거니까 인생의 이름들, 사람다운 생각을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관뚜껑의 이름들, 그냥 못이 박히는 날까지 성실 건면 신이 성실, 그렇게 열심히 제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동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방송을 주구장창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생각이면 임건순 작가의 이야기가 구조적인 모순 개인적인 불행 그것으로 인한 막막한 심정 두려움 내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년들은 더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비단 이 이야기는 청년분바 아니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할 만한 이야기인 거죠. 그럼 좋은 사람이 뭐냐? 임근순 작가가 이제 작가니까 책을 많이 읽을 거 아닙니까. 고당 조민식의 사문 조만식의 세 가지 가르침이 충분하다. 첫째 거짓말하지 말라. 둘째 공짜 바르지 말라. 셋째 시간 약속 어기지 말라. 정직 자립 자존 시간 음수 이세 가지 사항만 명시하고 실전해도 뭘 하든지 더 좋은 사람이 될수 있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이야기. 이게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짓말하고, 공짜 바라고, 거짓말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짜를 바라지만 전혀 부르지 않고, 더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당 조만식이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부족했으면 이렇게 세 가지를 외치겠냐. 거짓말 좀 하지 말라야. 좀 제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 아니면 고당 조, 조만식 선생이 하신 이야기가 얼마나 그 당시도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냐. 공짜 바라지 말고 공짜를 얼마나 그 조선 사람들이 바랬으면 그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겠냐.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국호는 바뀌었지만. 오늘 임건순 작가가 작가니까 이제 우리보다 좀 평균적으로 글을 많이 읽을 거 아닙니까? 세상이 어떤가든 개개인이 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인생인 거죠. 예.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자야. 예.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조선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반복 듯이 하지 않습니까? 뭘 그렇해가지고 뭐 세상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까지는 거짓말에 동참할 필요는 없지만 거짓말 좀 하지 말라야. 그리고 그래 공짜 좀 바라지 말라야. 뭘 갖고 싶거나 누리고 싶으면 네 손발로 가지고 노력해서 해라 이야기죠. 애가 죽은 데 뭡니까 정부 이은 맥살 법으로 해가지고 세금으로 뭡니까 세금을 뜯어먹고 한 번도 뜯어먹고 두 번도 뜯어먹고 세 번도 뜯어먹고 더 내라 더 내라. 에라이 인간들아. 최소한 일본인들은 그렇게 안할거라냐 그래 한의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운동을 했으니까 뭡니까 특별한 권한을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이런 거 아니니까. 어째 이런데 사람들이 그런지. 이 참. 명문이지 않습니까? 임근순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가정으로서 존재하고 사회가 사회로서 기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학력 중상층의 위선과 허위의식이 단기적 장기적 생존과 행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들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불의에 침묵하고 부정을 덮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다 알지 않냐 이야기죠. 그래도 이러면 다 그렇게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어려워질 건 알지 않냐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가정으로서 존재하지 않고 사회가 사회 역할을 포기하면 가장 크게 피해를 입고 행복과 멀어지는 게 당신들이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laughs>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병직 선생. 서울대에서 경제사를 오래 가르쳤던 젊은 날에는 좌파운동을 하셨고 전향을 했어요. 여러분들. 뉴라이트 운동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가운데 한 분이셨죠. 나도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이론을 가지고 현실을 설명하려는 그렇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이가 드셔서 회고록은 굉장히 가치가 있죠. 겪어본 사람들에서 나오는 속내니까 진실은 현실 속에 있는데 이론에서 진실을 발견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좌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어렵게 하고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는 겁니다. 현장, 현장, 현장인 거죠. 현실, 현실, 현실인 겁니다. 현실을 볼수 있어야 지도자가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조직 운동을 하거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은 이러한 편향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론과 운동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데올록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실 분석에 몰두해야 됩니다. 현장에 사업하는 사람들,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사실을 찾아내지 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망하죠. 그래서 관리로 이런 뼈가 굳은 사람하고 정신으로 뼈가 굳은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을. 자익들이 이런 세상을 20세기 100년 동안 어떻게 어렵게 했습니까? 머릿속에 들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현실을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의료사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머리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현실을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격차가 생겨서 지금 야단법석이 난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데올로기에 사라잡히지 않고 현실 분석에 몰두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을 안 보려고 하니까 다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 비용을 앞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치르게 될지, 뭐, 제 눈에는 그냥 헌합니다, 그냥. 이 비용을 어떻게 치르게 될지. 여기 이제 임건순 씨 이야기는 한국 문제를 굉장히 이렇게 보네요. 이, 결국은 이번에 미국 대선을 임건순 작가 입장에는 미국의 PC의 패배로 보는데, 여기 이제 이분이 보는 PC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올바름, 뭐, 공동 여름 화장실 만들고, 남자 전환하고, 여자 전환하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딱 그겁니다. 그동안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llectness, PC주의와 정체성 정치와 중요한 것은 하찮게 지급하고, 하찮은 것은 중요하게 대접하면서, 소외되고 열받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무너져 내려가는 사회 하부 구조와 가정이 단순 균열해서 붕괴 일보 직전까지 가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흑인 남자들도 나서고 라틴계 남자들을 나서고 도시 외곽 사람들을 나서고 해가지고 도러, 도널드 트럼프 후보한테 표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도 문제가 됩니다 한국도 미국 못지않게 정치적 정치와 PC주의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에서 피, 한국판 PC주의는 뭐냐 예, 해줘 더내 내놔 이게 조, 조선의 PC주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돈 맡겨놨냐 근로자 가운데 50%가 세금 한 푼도 안 내는데 상속세 증여세 이런60% 이상 때려 받아 가지고 그런 체제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다 도망가는 거지. 그런데 이제 제가 맹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임근순 작가의 이 부분은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한국의 p c 시주의도 좋은 시절 다 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선거가 작동되지 않고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이름 질깁니다. 이성과 합리가 제대로 통하지 않고 그냥 우기면 되는 겁니다. 우기면 되면 정부 돈을 뜯어먹을 수 있는데 누가 우기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전부 다다 다 뜯어먹는 거잖습니까? 한국판 PCG라는 것이 뭔가 아니 그냥 뜯어먹는 겁니다. 그거를 임금식 작가는 해줘. 세금으로 해줘. 안 해줘. 해줘. 내놔. 네가 뭐 맞게 놨냐 그냥 내놔. 이거잖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되는 방식은 그냥 터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국가가 지불 여력이 없을 때까지는 이렇게 할 겁니다. 해줘. 내놔. 국가가 지불 여력이 없어가지고 있는 파산상태에 가게 되면 그때는 뭡니까? 해줘. 내놔 해도 좀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인간이란 것이 그냥 막판까지 가지 않습니까? <laughs> 그죠? 그래서 이참 임건식 작가가 참 보배로운 글을 쓰시네요. 이 미국의 PC주의를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 그걸 기총해서 여러분들 한국의 PC주의를 분석하는 것도 한국의 PC주의는 무슨 뭐 공동 화장실 만들고 성전환자 우대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해줘, 돈 줘, 돈 내놔 이거잖습니까. <laughs> 여러분, 이 치유책은 달리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가가지고 터지는 거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중간에 교정할 가능성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은 선거가 작동이 안 되고 사람들도 별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해보를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해보를 위한 노력 과정에서 하늘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